어때요? 신기해요. 진짜 잘 헤쳐진다. 그거 맞으면 얼굴 조각 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희가 오늘 속초에 왔는데 바닷가가 너무 예뻐서. 맞아. 궁금한 게 네. 워크숍도 왔고 직원들 막 다 있잖아요. 네. 박사님이 야구하는 걸 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소에 개무시하잖아요. 야구 선수 출신인데 아무도 믿지 않아. 그래서 한번 네.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워크숍 와서까지 야구를 꼭 해야 돼요. 와, 또 해변에 또 캐치볼을 다 하네. 우와! 아 여러분 잠깐 와봐요. 저희 직원분들 있는데 한번 평소에 저를 개무시하던 직원분들한테 어떨 것 같은지. 아 좋아. 잘하나? 잘하나? 뭐야? 오! 오! 아 살살, 아 살살해. 오! 살살해. 아 무서워. 우와! 어때요? 신기해요. 진짜 잘 헤쳐진다. 그거 맞으면 얼굴 조각 나는 거 아니에요? 한번 쳐볼래요? 아니요? 아 힘에 잘 헤쳐진다. 아 나 얼굴 나갈 것 같아. 나 근데 글로벌 안 해요?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? 무서워가지고. 어때요 대표님? 별거 아닌데? 아 제가 이걸로만 안 써봐서 이게 어색해. 어제 다들 좀 놀라는 표정입니까? 아니요. 지금 몇 프로예요? 아니 지금 사다운 쪽에 50% 남았는데 50%? 세게 던져요? 잘했지. 바다에 들어. 바다에 들어. 바다에 들어. 바다에. 아, 뭐야? 저희가 이제 오늘 워크숍이니까. 대박이다. 저희 켄싱턴 리조트에 왔습니다. 일단 들어갑시다. 네. 애들이라도 괜찮아. 충성한? 네. 지금 가정. 아, 그 여러분 음식. 어떻게 돼? 궁금해. 좋은 거. 우와. 음식이 이거예요. 오. 이게 바베큐 고기나 다들 있어. 세트. 신기하다. 뭐야, 몇 번이? 와! 라라라! 와! 1년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한 우리의 한을 여기서 풀고 가면 되겠네. 와, 대박이다. 워크숍 이런 데 오면은 되게 호화롭게 항상 고기도 맛있는 거. 여기 보면은 소고기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! 소리 질러!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맞아요. 이거 그린 한 개 더 넣어줘. 아, 이거 어디 봐. 칼로 뚫어요. 자, 우리 2019년 고생하셨고 2020년 모두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지는 바이브스 컨즈 파이팅! 파이팅! 고 굽는 사람들이 아외에서 또 먹는 맛이 있거든요. 아, 어떠신가요 맛이? 아 맛있어. 근데 맛있어. 자 야신야 너 빌리. 회사에 오자마자 임청용 콘텐츠 트럭을 빌리고 전국 투어를 하는 등 운전으로 많은 업무적 효율을 높여주셨기에 모범 운전수 상을 드립니다. 2020년 올해의 수고. 감사합니다. 방탄소년단 상을 드립니다. 우리가 워크숍 온 비용보다 더 비싸요 이게. 와~ 와~ 두 분에게 갤럭시 버즈.
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? 아, 못 잤어요.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. 나약한인가? 저는 이제 스포츠인이잖아요. 역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. 아, 저희가 조식이 또 이제 여기 리조트에서 되게 또 신경 써서 차려주셔가지고 지금 배고픈데 왔는데 됐어. 와, 너무 너무 이뻐요. 진짜 밥 먹을 맛 납니다. 그러니까 일린데요 이거? 나온다. 최선 준비해드릴게요. 조식이 사실 우리 보통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뷔페 위주로 먹는데 이건 진짜 영양이 완전 골고루 된 이제 잘 나오네요 진짜.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까요? 네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맛있어 보인다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진짜 맛있다. 괜찮아요? 여기 요리 먹는 거 같은데 조식이 아니라. 자, 저희가 이제 5세컨즈 야신야덕 크샵이 마무리됐습니다.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 열심히 또 컨텐츠 만들어서 재밌는 컨텐츠 좀 만들어 드립시다. 너무 재밌었죠, 두 분도? 하루 더 있다.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.